아버지께서는 강산제 판소리의 비조이십니다. 비조이시고 원래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순창이었지만은 그분이 눈이 한쪽이 멀으셨습니다. 멀으셔가지고 이 그냥 나무집에 그 머슴살이를 사는데 하도 그 성음이 좋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소리를 배워가지고 득음을 했습니다. 득음을 해서 그 밑으로 정권진 선생이나 우리 조상현 선생 같은 그런 걸출한 아주 제자를 많이 양성하고 또 보성 소리 하면은 곧 강산제 판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강산제 판소리의 비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뜻깊은 자리 소리의 성지에 왔습니다. 우리 오늘 모시는 우리 김규문 회장님의 어떠면은 마음속의 고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여기서 후학을 많이 길러낸 정웅민 선생이 자기 그 큰아버지 손에 끌려서 박유준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명창이 됐는데 한양에서 이 소리를 하시다가 이 어르신이 자기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고향에 와서 낙향을 고향에 내려와서 후학들을 지금에 있는 조생현, 성창순 뭐 여러 분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후학들은 이 동네에서 가르치고 당신이 소리를 하고 싶으면 이 너머 자흥군 안양면 수락리라는데 거기가 그 너무 경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 와서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어려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르신의 그 영향으로 그 판소리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조상의 명창이 중학생 모자를 쓰고 그때가 조상의 명창 14살이에요. 근데 당신 선생 정민 선생을 따라서 우리 할머니 효열지를 세우는데 거기 와서 그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가 14살이에요. 근데 마치 그 당시 사진사가 우리 매형이었습니다. 응? 신중희 씨라고 매형이 있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수년 전에 제가 그 조상의 명창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그때 그 굉장히 감회에 어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우리 마을을 한번 꼭 오시겠다고 예. 어저께 그저께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 꼭 내려오시기로 제가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강산제 판소리의 비조 박유준 선생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야말로 이 북같이 아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명사 탐방 우리 김규문 회장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장소를 함께 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그 한 가지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요. 특별한 것을 전한다면은 소리가 언제 좋으니까 임금 앞에 가서 소리를 했어요. 이 박유준 선생이.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흥강산이었습니다. 자흥강산면 강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임금님이 천하제일강산 칭호를 내립니다. 예. 그래서 판소리 하는데 그냥 그 임금이 칭호를 내린 분은 두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송옥록 씨는 가왕 칭호를 내렸고 임금이 이분한테는 천하제일강산 칭호를 내린 게 아주 특별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또 옮겨서 이제. 네, 김용인의 명사 탐방.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김용인의 명사 탐방이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듣고 또 앞으로의 계획 또 어떠한 일을 해나갈지 이런 얘기를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그야말로 국악이 좋아서 아마추어로 출발했다 프로를 등가하는 분이 되셨고 또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거두셨고 이제 고향에 또 이렇게 좋은 세컨하우스를 건립해서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가족을 모시는 우리 김규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회장님. 네. 오늘 이렇게 참 우리 회장님 그 고향에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느낌이 많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우리 김규문 회장님의 부모님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초상화인데요. 예. 이제 사진을 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초상화를 저 바로 내 위에 그 제가 이제 그 쌍둥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형보다 3시간 늦게 태어났어요. 예. 자, 쌍둥이 형이, 저쪽으로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죠. 네. 저쪽. 예. 저 쌍둥이 그 김한희 형이 그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히 저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 간단한 것 같지만 저렇게 부모님의 사진을 그것도 아주 잘 그린 화가 그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화가 그림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사진 같기도 하고 아주 대단하게 잘 모신 걸 보니까 이 조상을 섬기고 모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여기가 옛날에는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수락리긴 수락리지만 수락로 136번지.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다 이렇게 터를 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원래 우리 조상이 저 안양면 저 면사무소인데 괴동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시집 와서 이제 할머니 동네로 와서 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우리 집이 이 자리가 아니고 이 동네 가운데를 가면 우리 집이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위에 와서 했는데 아까 저쪽에 보니까 정자나무가 너무 좋던데 그 정자나무가 곧 이 집의 정원이다 이렇게 느껴지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자나무 때문에 이 터를 사서 예. 이 정자나무가 우리 정원이 되었길래 좀 무각을 주고 샀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예, 그러시죠. 그 지어놓으니까 이제 정말 저 정자나무가 우리 정원이 되고 예. 또 이 정자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보니까 아마 부모님을 모시는 산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 송자정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이제 제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살던 그 이제 집사람이 정말 이제 타계를 하셔서 아주 그 너무 이제 그 사람의 그 영향이 제 삶에 큰 정말 교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 돌아가신 사람이 유송자인데 예. 송자정 열암 선생이 그 써준 겁니다. 예, 그 열암 선생이 집정자 송자의 집이다. 그래서 예. 그거라도 하나 세워서 보답을 할까 하고 그걸 얘들하고 상의해서 형제간다고 예. 상의해서 그걸 세웠습니다. 예, 뜻을 모아서 이곳에 세우다. 예. 2013년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걸 봐도 또 어떤 그 애들에게 교육도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그 평풍이 이렇게 둘러쳐 있는데 예. 이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할머니께서 청춘과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가세도 이루고 그래서 지금의 성중관이죠. 성중관으로부터 효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좀 저쪽으로 조금 붙여주세요. 저기 지금 효혈상 완문입니다. 저것이.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표구를 해가지고 우리 나로하에서는 우리 재판에 이거 가보지요. 그래서 무려 몇 사람인가 보세요. 이거 한 수십 명이 낙관을 찍어서 이렇게 이 상을 내려서 우리 이제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 없는 살림에 논을 팔아가지고 이 앞에 지금 저기 저 건너다 보인다가 우리 할머니 비석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 효열비를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효열비의 완문에 성종안에서 내린 것을 제가 표구를 해서 이렇게 예. 오래 소장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저쪽 보니까 공부자 탄감 2476년 예. 예. 모성공회 예. 예. 성인을 사모하는 그런 그 예. 모임에 뭐 회장이 판서 김종한, 그다음에 예. 부회장이 승지, 요즘으로 하는 비서실 뭐 그렇게 해서 예, 김병웅, 예. 그다음에 찬성 장판서 박기양, 예. 고문 보국 민병석, 예. 판서 민영림, 예. 예, 그다음에 참판 요즘은 뭐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예. 예, 윤영구, 예. 또 참판 권익상 예. 뭐 승지 김정진 예. 또 예, 이렇게 쭉 나열이 돼가지고 예. 내려보낸 걸 보니까 예. 정말 집안의 큰 자랑이시겠습니다. 예, 저 저희로 해서는 굉장히 할머니가 이런 상을 받아서 예. 자랑거리죠. 예, 뭐 정말 그러시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광산김가 하면은 옛날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만 옛날에도 예. 이조시의 때는 국반의 집안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김규훈 회장님을 보니까 아하 이렇게 조상을 섬기고 또 조상에 대한 어를 이렇게 간직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리를 좋아하시게 됐습니까? 아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자라서 이 동네에서 17살에 예. 이제 제가 서울 그때는 오입이죠 나갔었는데 예. 어려서 제가 그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이 비를, 효열을 비를 세운 게 12살 때 세웠어요. 예. 근데 지금의 그, 저한테 판소리를 미치게 해주는 선생님이 조상현 명창입니다. 아, 예. 국창으로 조상현 명창. 예. 조상현 명창이 그 당시에 14살이었어요. 저하고 2살 차이에요. 예. 근데 바로 우리 마을이 지금 보성과 자흥의 한계 마을이에요. 예. 근데 그 우리 애가가 공교롭게 정민 명창, 예. 즉 조상현 명창의 스승이신 예. 정민 명창 집 옆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예. 보성 회창. 예. 예. 그런데다가 또 그 조상현 명창이 우리 할머니 비를 세울 때 그 당시는 낙성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금방 유지들은 다 초청을 해서 비나성식 잔치를 하는데 중학생 모자랄 수 그 당시 14살 먹어서 정민 선생님을 따라서 예. 저 앞에 우리 그 할머니 비를 세운 데 와서 공연을 했어요. 예. 그때 저는 판소리의 매료가 됩니다. 예. 내가 12살 때 예. 그래서 이 판소리를 내가 이 다음에 밥을 먹게 되고 성공하면 필히 이 판소리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에 빠다 보면은 자칫 자기의 그 본업인 가령 예를 들면 뭐 사업이나 또 생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 일만 빠지게 되는데 우리 청봉 김규훈 회장님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 판소리계에서도 대단하게 예, 또 큰 상도 받으셨고 또 이쪽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성공을 거두셨는데 예, 정말 그 놀랍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근면함과 성실함 이것이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께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굉장히 그 학문이 좋으셨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도 지금 제가 요새 심심하면은 여기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소학책, 예, 예.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이걸 우리 아버지가 손수, 친필로 창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소학 1권, 2권, 3권,
이권체 배우고 상권체 이걸 제가 배우다가 이제 서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글을 읽을 때는 글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창조를 읽으셨어요. 예. 예? 예. 대학지소란 제명명덕하며 이런 식으로. 아, 예, 예. 그래서 아버지의 글 읽은 소리. 그래, 아버지가 저를 가르칠 때 한문은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야 예. 머리에 들어가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라. 항상 그런 것도 내가 판소리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구만요. 정말 한 분야에서만 성공을 거두기도 어려운데 판소리는 또 판소리대로, 국악 공부는 국악 공부대로, 또 아마 이 곡법에 대해서도 전국대회에서 크게 입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 예. 조그만 상 하나 타시오가지. 예. 저를 공부, 저 북을 가르친 양반은 지금 북으로에서 인간문화지죠. 김청만 선생님께서. 예, 아니, 제 친구죠. 예, 일통. 그렇죠. 예. 김청만 선생한테 가서 이제 북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김청만 선생이 물론 북 가락도 좋지만은 예. 그 김청만 선생과 인간 예. 이런 것에 매료가 돼서. 아니, 저도 참 좋아하는 친구. 지금도 멀리하지 않고 예. 마음속으로나마 가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예. 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예. 여기쯤에서 우리 저 청공 우리 회장님의 한번 소리 한번 듣고 갈까요? 근데 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직접 한번 이제 예, 예. 치시면서 하시죠. 제가 저 자장단을 하면서 그러면은 예. 갈까 보다. 예. 님 따라서 갈까 보다. 그 춘향전 중에서 이 대목을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 대목을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괜히 저 떨리네. 내가 좀 안 떨리는 사람인데. 갈까 부다 갈까 춘향전에 나오는 네. 예 우리 갈까보다 예 갈까보다 근데 여기에 이 노래 이 대목을 특히 좋아하게 된 어떤 까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 대목이 춘향이가 이제 옥중에 갇혀가지고 예. 내리면은 그 변사도 잔치 그때 예 큰가를 씌워서 죽게 되니까 예. 그런데 이 대목을 그리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죽어서나마 예. 그 제비가 돼서 처막 끝에 집을 짓고 예. 놀면서 임을 그 이대로를 만나겠다는 그런 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역시 그 수십 년을 같이 산 집사람이 예. 가고 보니까 가끔 생각이 나지요. 예. 솔직히 인간이니까.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내 무덤가에 와서 뭐 이 노래를 좀 가끔 불러줬어요. 아, 예. 이제 그 참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요. 매돌 며칠 날 며시경에 그 죽는다는 그런 저
그렇게 의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한테 유언을 하기를 이 갈까부다를 저한테 배우다가 갔어요. 예. 그래서 가끔 와서 좀 불러줄 수 없느냐. 예.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가서 속으로 예. 그 마음속으로 갈까부다를 불러주고 왔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두 분이 살아생전에 금술이 좋으셨고 예. 또 서로를 위했는지 그냥 가슴 뭉클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쩐지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얘들도 예, 지금 아드님, 아드님 이름이 김성룡. 아, 성룡이. 그 다음에 딸은 예, 김경희. 예. 아마 지금 두 분, 두 따님들도 아까 연락을 했으니까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자녀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은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우리 딸 아들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내가 5형제 중에 넷째입니다. 예. 우리 조카들이 많아요. 예. 그 전체 조카들한테 항시 하는 얘기가 건면하고 부지런해라. 예. 부지런하면 값을 따질 수가 없다. 그건 예. 무갑이다. 근이 무가지고라고 저도 제 선친한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 예. 부지런할 근자 하위자 예. 없을 무자 갑가자 가지자 예. 보이고자 예. 부지런하면 값을 따질 수 없는 보이다. 그렇죠. 저도 귀에 아주 멋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 오인제 중에 유난히 부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지금도 예. 여기 장군 안양의 수락이 이제 이 여기서 내가 예. 어쩐 얘기로 혼자 자면서 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풀을 예. 메고 그랬습니다. 예. 그 부지런함 또 성실함 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또 네. 그런 것을 좀 닮아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드려서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데 이것이 또 훗날 우리 김기훈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저도 세상을 떠났을 때에 네. 우리 아마 후손들이 이제 뭐 추념일이라도 좋고 뭐 제사라도 좋고 할 때에 아마 이것을 틀어놓고 같이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우리 김규문 아버님을 기리는 그런 제사에 또 자료로도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저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못 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예. 다 물려줘도 가난만큼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다. 예. 이런 그 예, 죄송합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명심을 하고 제가 삽니다. 예, 제가 우리 김규문 회장님을 오랫동안 이제 곁에서 지켜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난만큼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시고 예.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 서울에도 큰 집 있고 안성에도 그렇게 이제 또 있고 멀리 제주 또 뭐 여기 또 고향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모님 묘소를 갖고 놓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고는 참 많이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네. 바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난만큼 물려주지 않아야겠다. 아마 자녀분들도 오늘 그것을 크게 느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정말 이 수락리에 많은 인물들이 계시지만은 네. 또 우리나라 장수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석학이신 우리 박상철 교수님과 특별한 또 교분을 나누고 계신다면서요? 예, 이제 최근에 우리 아들 그 이제 저 오래전에 결혼할 때도 예. 우리 박상철 교수가 주례를 서줬고 예. 또 박상철 교수 하면은 우리 자흥 신흥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박상철 교수 그 사모님이 제가 국립극장 예술회장을 할 때 예. 제 밑에 상임이사를 오래 했습니다. 예. 8년간을. 예. 성함이 그분? 이수향 이사라고. 예, 이수향 이사. 이수향. 예, 이수향 이사. 그래서 예. 지금 그 방배동에서 아주 한국에서 내려올 만한 그런 무용연구소를 하고 계시고 예. 우리 박상철 교수는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예. 일부러 광주로 본인이 자청해서 예. 그 석좌 교수로 내려오셔가지고 예. 밤에는 어머니 뭐
젖도 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머니 젖이 쪼글쪼글해서 뭐 그렇게 뭐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효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게 쉽지 않으신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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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 삼성 예, 장수 문제 연구소 예. 예, 소장님을 하시다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되신 바람에 예. 예, 그것도 접고 지금 예, 고향인 이 광주에 내려오셔서 조선대학교 석좌우 교수로 계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이 화상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화상 통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예, 일반 전화로 해서 예, 예. 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다 수박 하나 잡수시고 계세요. 자, 자, 자. 이거 뭐 목마를 텐데 이렇게 이따가 저 주가 좀 멋지게 해주시고. 저 신청이 너도 한쪽을 해라. 응? 자, 저. 아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용인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요. 예, 제가 화상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냥 우리 내가 보는 김규문 회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또 우선 제가 오늘 꼭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 김기훈 회장님은 한 25년 전에 제가 국립극장 그 예술진흥회 일을 하실 때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 김기훈 회장님을 보니까 우선 첫째 참 우리 김 회장님 참 따뜻한 분이시다. 그 한번 김기훈 회장님과 만나신 모든 분들이 그 언제부터든지 하여튼 전부 다 끝까지 참 그 주변 분들하고 참 그 따뜻하게 어울리시고 또 미리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또 연락해 주시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김기현 회장님은 참 그 이 재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김기현 회장님 소리를 한번 딱 들으면 다 반하지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 회장님을 돌봐가지고 저 판소리도 잠깐 이제 배우기도 했고 그 재능에 대한 이런 것을 정말 그 열정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동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또 그 재능을 또 알고 닦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널리 이렇게 보급해 주시는 이런 것이 참아도 제가 그 김기훈 회장한테 감동하는 것인데 제가 제일 감동하는 것은 김기훈 회장님의 열정입니다. 정말로 그 이 모든 일에 정말 열심히 정말 고향 사랑하는 것도 또 그렇게 열심히. 저도 이제 원 고향은 이제 자흥이지만은 우리 김기훈 회장님이 자흥이야 계실 때는 그냥 아주 눈빛이 다르시고 목소리가 다르시고 어르시거든요. 고향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요 예술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아마 그 사업에서도 아마 성공하지 않으셨는가. 네, 그렇습니다. 되고요. 저는 그래서 김기훈 회장님이 바로 정말 따뜻하고 좀 재능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는 정말 그 남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굉장히 닮은 게 또 조상을 그렇게 깍듯하게 위하고 또 우리 교수님도 그 서울에서 유명한 명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예, 고향에 오셔가지고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예, 그런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저희가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까? 아, 저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상철 교수님을 예, 연결해서 내가 보는 김규문 회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가수 한 분 오늘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새 곡을 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 강정하 가수님이신데 예, 고향은 이 부근 예, 저쪽 그 고흥 읍내입니다. 고흥 읍내이시면서 앞으로 고흥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강정하 가수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호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안개 속에 떠오르는 지난 추억들을 햇빛에 날려 보내렵니다. 눈에서 멀어져 가는 사랑했던 흔적을 지우고 바람에 홀씨되어 내 가슴에 찾아온 꽃이 하나 그런 모습에서 느껴졌던 진실 하나 믿고 믿으며 처음처럼 내 인생을 다 하는 날까지 당신을 열정을 다해서 네, 정말 좋은 노래 부르셨습니다. 저 우리 천공 선생님 저쪽에 보니까 웬 흥부 같고 그 옷을 입고 우리 안수 선생님도 옆에 보이시고 저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예 잠깐 저리 제가 그 국립자 예술 그 회장을 할 때요. 우리 안수선 선생님께서 저를 저 판소리를 가르쳤어요. 예. 근데 이제 흥부 창극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끼리 제가 이제 그 안수선생님한테 흥부로 뽑혀가지고 그 창극 흥부전을 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예. 또 이쪽에는 아마 우리 저 김경훈 회장님 형제분들 같으세요? 예, 그 이제 제일 우리 누나가 한 분 계셨고, 예, 제가 오형제인데 예. 이제 어머님하고 앞에 앉은 분이 이제 여자 두 분이 한 분은 어머니 한 분은 누나시고, 누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좌측에서부터 제일 큰 형님 둘째 셋째 제가 넷째 내 동생,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작품은 보니까 우리 백포 선생 작품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쪽은 우리 연세희 선생의 작품 천하 제일 강산 예 그렇고 예
그다음에 저쪽에 보니까 우리 또 여름 선생 작품도 예, 보이는데요. 여름 선생님 또 예. 좋은 글귀를 써서 예. 보내줘서 소순 상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오래 살라는 그런 예. 것 같아요. 저 막 검소하고 순박하게 예. 예, 살면서 예. 오래오래 술 누리라 막 그런 뜻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김교훈 청봉 김교훈 회장님과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예, 조상현 명창님과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님 두 분은 가히 뭐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 북창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분들이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의 그 소리 공부하는 정자를 준공해가지고 뭐 준공 기념식을 갖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갖게 그런 것을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네, 근데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예. 저를 소리에 귀를 뚫어 이제 제가 소리를 좋아하도록 귀를 뚫어준 사람은 조상현 명창입니다. 예. 제가 무려 14년 조상현 명창한테 배우셨고 매주 토요일 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제 국립극장을 가서 예. 안숙선 명창을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안숙선 명창을 만나서 그 분한테 소리 공부를 하다가 지금으로도 십몇 년 전에 이 마을을 오게 됩니다. 안숙선 예. 명창. 그때 우리 선장님도 예. 같이 왔죠. 예. 저도 와서 우리 선장님하고 같이 안숙선 명창 나 우리 김 선장님하고 서이서. 우리 뒤, 저, 여기 보면, 예, 예. 뒷사람이 거가 샘께라고 그럽니다. 샘께. 예. 거가 이제 우리가 이 수랑인데 물 숫자 떨어질 낙자. 물이 떨어진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 예. 거기가 물 발원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나죠. 예, 예, 기억납니다. 근데 수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예. 이제 안수선 병장이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차관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거기다가 그 안숙선 명창 소리하는 곳 예. 그렇게 이제 지명을 해서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러고 보니까 조상한 명창 우리 선생님한테 미안해요. 예. 사실 예.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조상한 명창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좀 같이 양대 명창이 소리하는 곳으로 좀 확장을 해서 예. 이 동네에서 소박하게 예. 두 명창이 이제 조상현 명창도 여기 와서 소리를 했으니까 예. 선생님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 두 분을 한번 모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조상현 명창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조상현 명창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반 승낙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정말 아주 뜻깊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래 전에 우리 조상현 명창과 제가 경찰대학에 재직할 때, 우리 가락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 뭐,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김월아라고 시조 명인 와서 시조 두 시간 배우고 말더라고요. 예. 우리 가락이 이건 아니다. 예. 적어도 조상현 명창이 오셔서 우리 가락에 대한 한 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실제로는 당대 그 최고의 국악 그 소리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시간 실제 공연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어서 그 뒤로도 경찰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됐는데 저도 그런 그 조상현 선생과 인연이 있고 또 고향이 같은 이제 보성이라는 인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저도 내려와서 또 오늘 이 팀과 함께 그때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녹화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조사장 그러시죠? 예. 예, 그렇게 준비를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예, 그런데 우리, 예, 아드님, 우리 김성룡 아드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서 예. 내가 보는 아드님, 그리고 만약에 아까 통화를 했더니 오늘 그 미팅을 하기로 약속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통화가 안 되면은 예, 둘째 우리 따따님인 예, 김경희 양을 예, 한번 그래, 예, 인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날려도 예. 모르겠어요. 아 예, 우리 김성룡 씨.
예, 그래요. 내가 아까 그 통화를 했던 김용인인데요. 예, 지금 이걸 보지는 못했지요. 예, 그래요. 그 내가 저 생각하는 우리 아버님 청봉 김규문 회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항상 이제 열정과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면에 이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가족에게는 항상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요. 또 솔선 수고 많고 분명하셔서 제가 인생을 사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이제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버님께는 동맹하셔서 무슨 일이든 이제 미룬 법이 없으세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배운 게 어려운 상황을 보시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항상 지금도 아버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그날 할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국악을 너무 사랑하세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국악이 한국 사회에 재조명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고요. 후배들 양성에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한동안은 이제 국립예술진흥회 회장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악뿐 아니라 한국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셨어요. 그 국립오페라단, 뭐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창극단 등 그 문학의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때 참 제가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아니 막 뭐 소개하라고 그러면은 막 두 시간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또 그렇지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요. 예, 늘 강건하시고 좋은 일 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말 훌륭한 아버님 밑에 또 훌륭한 아드님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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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아드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드님도 정말 느낌으로 아버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슴 뭉클하시죠? 듣고. 뭐, 이것이, 그래도, 뭐야, 뭐 매스컴인데 아버지 예. 나쁘다고 소리 하겠어요. 아버지 나쁘다고 소리 못하지. 예. 예. 예, 그러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초상현 명참과 안족선 명참을 모시고 예. 정말 한번 멋지게 합시다. 우리 분의 군수님도 좀 모시고 예, 예. 예, 마을의 분들도 모시고 또 예, 제가 지난번 사모님을 모시고 거제 백병원 준공식을 갔던 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예. 오시려고 했다가 뭐 이 일 때문에 그때 못 오셨죠? 그렇지. 예, 이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예. 어느 기회가 되면은 다시 그분들을 이리 모시겠다 그랬으니까 예, 예. 그때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오셔서 오늘 우리 경찰방송 이 팀도 모셔가지고 예. 예, 직접 그 녹화를 했다가 보내드리고 또 현지에서 직접 생중계도 보내드리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한번 멋진 일을 꾸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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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 이렇게 우리 예, 정말 여러 예, 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별로 예, 남의 일에 그렇게 뭐 부럽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떤 분은 재벌 그룹 회장도 계셨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도 계셨는데 부럽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청봉 김규훈 회장님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고, 정말 말씀. 부럽다는 생각을 아이고 별말씀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또 특히 한 것은 저는 그렇게를 잘 못해서 지금도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 부모님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고 또 옆에 그렇게 하면서 예, 늘 예, 가까이 가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네. 우리 김규훈 회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룡이나 경희 그 네. 아들님 따님 그 애들이 네. 여기를 자주 와서 휴가 멀리 갈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좋은 시설 또 이런 또 시원한 곳 여기 와서 니들 보내고 저쪽에 가서 저 산소도 가서 풀도 뽑아주고 네. 또 조상에 대한 훌륭한 점도 생각하게 하고 네. 그런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가 아주 가장 현실감 있게 그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러시죠? 제 소원이고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판소리 분야에 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국립극장문화예술진흥회입니까? 네. 예, 문화예술진흥회장을 맡아서 약 8년간 그 일을 해오셨고 우리나라 국악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사시다, 제주에 사시다가 안성에 사시다가 또 때로는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 산소 옆에서 정말 또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 곁에서 이제 갈까보다 판소리로 그 떠나보낸 아내의 그리운 마음을 달리는 우리 김규문 회장님, 오늘 김규문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제가 한 집사람 가고 나서 한 5년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마누라가 지금 제 대신 제주도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지금 갔는데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을 건데 그 점이 조금 서운하고요. 앞으로 애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항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동정을 해라. 예.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용인의 21번째 갖는 명사탐방, 국악으로 온 힘을 다해서 국악을 사랑했고 또 국악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무엇보다 이걸 빠뜨릴 수가 없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판소리가 그랬죠.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는데 그 이태호라고 한 분이 그 일을 위해서 유네스코를 11번째 방문을 했는데 세 번째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을 하시고 또 노력을 기울이셨던 우리 김규문 회장님 그 후에 그 회의 상임이사를 맡으셨다고 그랬죠? 2년간 제가 상임이사를 맡으셨던 수고를 하신 우리 김규문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경찰방송의 조동현 사장님, 그리고 최정미 부장님, 그리고 가수 황정아님, 또 그리고 저쪽에 조용히 계시는 오실 때마다 집안 조카분이신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카메라 저쪽 한번 비춰주시죠. 심철이. 우리 김규원 회장님이 마음씨가 원체 착하고 일을 잘 도와주시니까 심청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